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활 곤욕이 나뉘는 송정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붉은 색깔로 표시되고 있는 것이 서울 특별시 성동구 송정동이 되겠는데요. 이 송정동은 특징은 중랑천이 이렇게 가운데를 관통하고 흐르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하천의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나뉘어 지는 데다가 이 지역이 성동구와 광진구, 그리고 이 북쪽으로는 동대문구와 이렇게 겹쳐지다 보니까 결국 생활권역 자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뉠 수밖에 없는 것이 송정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송정동의 동명이 어떻게 유래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조선시대 이곳에 나라의 말을 키우던 마장이 있던 지역이다 보니까, 특별히 이 순마를 키우던 곳이라고 해서 순마장이라고 부르던 것이 솔마장으로, 이 솔마장이 결국 이 소나무 송자의 송정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으로 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말기까지만 하더라도 경기도 양주군 고 양주면에 속해 있었던 것이 1911년부터 14년 사이에는 장래능동으로 이렇게 바뀌었었다가 1914년 이후부터 송정리로 이렇게 불려져서 송정동으로 오늘날에 이어지게 되었고, 또이 동이로를 경계로 해서 성동구와 광진구가 분구가 되면서 일부는 광진구 군자동으로, 또 일부는 군자동에서 송정동으로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고 양주군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곳 자체의 특성이 보시는 것처럼 청계천이 이렇게 유입이 되고요. 이와 더불어 전농천, 한천이 이렇게 흘러 들어오게 되고, 또 그리고 지금의 중량천이 이렇게 유입이 되다 보니까 많은 하천이 만나는 서울의 동쪽에 저지대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지역이 저지대에 맞게 주로 농경지, 그 중에서도 논이 많이 조성이 되었었던 지역이 바로 이 송정리 일대라고 하는 것을 이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곳에 장래능동이 될수 있었던 것은 원래 양마장이 있었던 동네에 능이 생겨나면서 나타나게 된 것인데요. 이 순종에 비었었던 순명효하우 민씨의 능이 바로 이 유강원이 되겠는데요. 오늘날에 어린이 대공원이 있는 곳이 되겠고요. 이곳에 능이 나오게 되면서 이 마장 안에 능이 있는 동네다. 그래서 그래서 장래능동으로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고, 1914년 경기도 고양군에 편입이 되게 되면서 뚝도면 군자리, 모진리, 화양리 등의 지명으로 나뉘게 되었던 곳으로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이 바로 유강원이 되겠고요. 지금은 그 일부 성물들만이 이렇게 모형으로 남아져 있어서 어린이대구로 바뀐 것이 바로 유강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던 것이 1914년에 뚝도면 송정리가 되게 되는데, 이 당시의 지도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화양정이 있었던 곳이어서 화양동이 되었던 것처럼 그 북쪽으로 송풍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있었던 것을 이 지도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송풍정의 줄임말인 송정이 지명으로 되어서 오늘날의 이 송정동으로 유래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이 지도에서 유추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1921년도에 이 뚝섬 지도를 보게 되면 이 지역 자체가 논이 많다고 했듯이, 그러다 보니까 동양척식회사의 소유가 이 뚝섬 일대의 대부분이 동척의 소유였었고, 또 일본인들이 많이 눈독을 들였었던 지역이 바로 이 뚝섬 일대이다 보니까 이 송정동의 경우도 일본인과 동척의 소유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1925년도에 을죽대홍수라고 하는 유사일에 대홍수가 일어나면서 이 뚝섬 일대가 이렇게 침수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 그림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1926년인 대정 14년에
동척 경성 지점, 그러니까 동양척 식회사 경성 지점에서 이 송정덕의 수신이라고 하는 물의 신에게 이렇게 제를 지내기 위한 수신비를 세웠었던 것이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것을 통해서도 이 지역이 이런 일본인과 동척의 소유로 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물난리를 겪고 난 뒤에 이러한 그들의 신에게 이렇게 제를 지내는 수신비가 세워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해방 이후에 이 지역은 특히나 집 없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집을 짓게 되는 이 공유 수면 위에 집을 짓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청계천, 그다음에 한천, 중양천변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다닥다닥 집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이 지적도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처럼 송정동 일대라고 하는 것은 서울에서 가장 마지막 청계천 판자촌이 자리 잡고 있었던 지역으로 기억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1974년도에 이 일본인 노무라 모토유키의 그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대규모의 판자촌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이 송정동 제방공사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점차 이런 판자촌이 밀려나가게 되고 이 지역의 배수펌프장 등이 정비가 되기 시작하면서 점차 헐려나가서 바로 이런 모습으로 제방으로 재정비가 되게 되었고요. 이 과정에서 하천의 정비가 이루어져서 한천의 경우는 완전 복개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일부 남아있었던 이것도 이게 정비가 되게 되어서 오늘날과 같은 이 제방을 따라서 동일로와 내부순환로가 이렇게 연결되는 중량천변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농촌 미복개 구간도 이렇게 수변 환경이 조성이 되는 시민공원으로 되돌아오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70년에 이 중량물재생센터 부지에 이렇게 비닐하우스들이 있던 것이 정비가 되게 됨으로써 오늘날의 중량물재생센터와 더불어 이 서울시 교통공사 군자 차량 기지가 들어서 있는 지역과 그 건너편에 송정 제방 중심으로 하는 송정동이 오늘날의 송동구 송정동의 모습으로 자리를 잡게 되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량천이 아주 정비된 그래서 시민공원으로 즐겨 찾는 이러한 공간으로 정비되게 된 오늘날의 송정동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곳에 이러한 배수 펌프장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위에 제방 위로 도로가 만들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산책로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지금 중량천변에 이 송정 제방길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송정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서울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런 꽃길로 산책길로 자리 잡게 되었고요. 봄이 되면 이런 벚꽃, 가을에는 낙엽, 겨울에는 이런 눈꽃 속에 갇히는 걷고 싶은 길에 꽃피는 송정 제방길로 자리 잡게 되면서 이렇게 맑아진 중량천변을 끼고 있는 동네 송정동. 그래서 흔히 제2의 성수동이라고 불리우는 그래서 중량천이 바라보이는 이런 리버뷰에 요즘은 살고 싶은 동네로 꼽히는 송정동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역적으로는 이렇게 생활 권역이 나뉘고 있지만 이제 제2의 성수동으로 이렇게 꼽히고 있는 송정동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